앞에 남아있는 분이 안쪽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대기 시간은 약 40분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지 않도록 환영하게 두 번씩 드리지 함께 앉아서 인사해주세요. 가족분들이 출발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물안경이 버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출발! 저희 동물의 부자는 한상의 동물의 왕국 사파리월드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부터 동물들이 살고 있는 사파리월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 전에서 주의하실 점만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동물들 사는 맹수들이에요. 간혹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앉으신 좌석 왼쪽과 오른쪽 밑에 부분 보시면요. 네, 안전을 위한 장치죠. 네, 안전벨트 네, 없습니다. 앞에는 안전 손잡이 꼭 잡으시고요. 손잡이 없으신 분들 옆에 있는 지 머리 끄댕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커다란 문을 놨어요. 이 커다란 철문을 넣어놓고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볼 동물 친구들 바로 호랑이 친구들이에요. 네, 호랑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친구죠. 자, 전 세계에는 굉장히 좀 많은 종류의 호랑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에버랜드 사파리월드에는 총 세 종류의 호랑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나타난 친구들이에요. 앞쪽 오른쪽으로 쉬고 있는 벵갈 호랑이입니다. 벵갈 호랑이 두 마리 쉬고 있어요. 자, 은호와 호건이라는 친구예요. 오른쪽 친구가 호건이 남자친구, 왼쪽에는 은호 여자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들 벵갈 호랑이는 인도 벵구리라는 지방에서 가장 최초로 발견됐어요. 그 지명을 따서 벵갈 호랑이라고 불러요. 정식 학명은 인도 호랑이죠. 자, 여러분의 왼쪽에 아유 장난치고 있는 친구요. 자, 자세가 참 묘하죠. 네, 허벅지에 힘주고 있어요. 아 그거 아니에요. 초콜릿을 만들고 있어요. 유명한 초콜릿이죠. 보로로로시. 자, 또 다른 호랑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왼쪽 폭포 위에 그리고 나무 옆에 쉬고 있는 하얀색 호랑이 백호입니다. 자, 흰색 바탕의 털에 초콜릿색 주문을 갖고 있는 아주 예쁜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백호 친구들은 잠시 후에 가까이 가서 다시 한번 만나볼 거예요. 저희는 사파리 살고 있는 사자 사파리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사자 사파리 안에는 여러 마리의 사자 동물과 함께 또 다른 동물 친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사자 다음으로 덩치가 큰 육식 동물이에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이에나요. 자, 이 친구는 하이에나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다는 점박이 하이에나입니다. 턱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동물의 뼈까지도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죠. 아주 발달된 턱을 보고 싶지만 엉덩이만 보여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주로 서아프리카 지역의 초원지대에서 구덩이를 파고 삽니다. 이 구덩이 안에서 잠도 자고 먹기도 먹고 아기를 돌보는 생활 습관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이 친구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출산을 할 때죠. 아기를 낳을 때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하이에나라고 부르죠. 이야기 굉장히 힘들죠? 자, 이런 왼쪽 사자. 오. 자, 하이에나를 이해하셨다면 딱 이해하시겠죠? 네 마리 자고 있죠? 자,
대형고양이과는 근데 대표적인 친구 바로 사자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다른 고양이과와는 틀린 점이 또 있죠. 자, 머리와 목주에 갈기털이 나 있어요. 자, 바로 숫사자, 없는 친구는 암사자로 가, 통역입니다. 자, 이 두 친구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숫사자 친구는, 네, 잠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굉장히 귀찮겠네요. 여자친구가 숫사자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네,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른쪽에 아주 멋진 사자 두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멋있죠? 네. 대장사자 같지만, 네, 더군다나 형제 대장사자 같죠? 네. 하지만 저 두 친구,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저 얼굴 보시면 주름이 굉장히 많죠? 네, 나이가 굉장히 좀 지긋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친구, 오래 나이. 자, 이 모퉁이 여덟명 우리 부모들이 살고 있지 않고요. 덤프트럭과 포크링이 살고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네, 5월쯤, 3월에서 5월까지 아마 로스트밸리 초소통 분들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네, 저는 새롭게 등장한 로스트밸리도 아주 멋있을 겁니다. 네,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동물 만나러 가볼게요. 다음 동물은 사파리 호텔에서 가장 예쁜 친구입니다. 백호들은 예로부터 모든 동양에서부터 굉장히 좀 신비동물로 알려져 있죠. 자, 이유는 이 친구들 눈을 보시면요. 눈동자가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의 눈하고 마주치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자, 여러분, 우리 신비라는 친구예요. 왼쪽 친구가 큰 남자 친구고요. 오른쪽 친구는 신비, 에버랜드 마스코트를 했던 친구입니다. 백호의 단연보다도 진짜 많은 인기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정근에 판다 그러면서 다 집에서 쉬고 있어요. 자, 오른쪽 쌍둥이 백호입니다. 유비와 장비, 안기. 자, 중국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비 장비라는 이름 때문에 중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이 두 마리는 암컷이 아주 멋있게 앉아주세요. 백두산 호랑이, 이마에 임금 왕자의 줄무늬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배의 밑부분에 흰색 털이 많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벵갈 호랑이와 약간 비슷하지만요, 이 친구들은 지금 두 살밖에 안 됐습니다. 완전히 자라면 꼬리를 제외하고도 약 몸 길이가 3m 완벽합니다. 아빠 굉장히 무서워하는 친구예요. 대만의 독수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곰돌이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네. 자, 우리 아기 곰.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른 손바닥만 났던 친구들인데 지금 벌써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 지금은 뭐 100kg 넘어가는 친구들도 많겠죠. 이 친구들 정도만 돼도 평균 몸무게가 300에서 350kg 정도. 자, 이 친구는 강찬이에요. 상체가 굉장히 가까이 되어 있는 친구. 아, 강철이, 만웅이, 강철이 안녕. 만웅이가 안녕. 자, 우리 만웅이는 우리 아기 곰들의 아빠 곰이에요. 만웅이, 강철이. 강철이 먹고, 자, 우리 만웅이 먹고, 자, 만웅이 먹고, 강철이 먹고, 자, 만웅이 먹고. 아, 이거 머리 위에 올라갔어. 자, 우리 강철이는요, 웬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해요. 요즘에 이제 배구에 흠뻑 빠졌는데, 강철이 배구 실력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강철이 준비, 준비. 자,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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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크.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자, 우리 차례에 앉아볼게요. 네, 앞에서 앉으시면 뒤에 분들은 일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족에게는 자리에 앉아서 가려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감성이 풍부한 우리 웅대라는 친구. 웅대 안녕. 좀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뽀뽀. 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냄새를 갖고 있지만 이 친구는 남자친구입니다. 저 친구 저렇게 귀엽지만 이렇으면 키가 2m 그런거에요. 몸무게가 450kg 엄청난 친구죠. 자, 이제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볼게요. 굉장히 작은 곰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곰 반달가슴곰. 저는 미니멀 329로 지정되어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주 작고 귀여워서 아기곰 같은 친구들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아기곰이 아니라 가늘한 어른곰이에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최근은 작지만 앞발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나무를 굉장히 잘 타는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달곰 친구들을 지내면 이 다음에 나오는 곰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주고자 하는 곰들은 아니고요, 어린 곰들을 가르치고 있는 뭐 교육기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친구 5살입니다.
나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한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일어나서 먹이를 먹는 것 정도에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친구는 사람이 가리킬 수 없습니다. 곰이 가리키죠. 선생님과 포세이돈 만나보겠습니다. 포세이돈, 안녕. 자, 오수업 아직 안 해요? 아직 안 해요? 수업시간에 하지 않았나 봐요. 좀 이따 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올게요. 자, 안녕. 네. 우리 포세이돈 친구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야생에 나가서도 한 마리 곰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함께 했던 사파리 월드 모든 여행 아쉽지만 이곳으로 마쳐요. 자, 동물 친구들 안녕. 들 계세요. 차장님 완전히 정차하면 하차를 도와드릴게요. 물이 담겨 있는 거구나.
레드빌도 엄청 레드빌 조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나 호영이랑 합친 거 호랑이에요. 나랑 너랑 합치면 호랑이. 너 이렇게 여기. 근데 앞에 있네. 좋다. 야, 진짜. 아, 그래, 우리 다 같이 가자.
안녕하세요.